81. 자, 연극 동아리 모임에 참석한 N명의 회원이 모두 한 번씩 악수를 하였다. N명의 회원이. N명의 회원이 악수한 총 횟수를 AN이라고 해서 AN. 이때 A1을 구하고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 관계식을 구하시오. 자, 여기 봐. N명의 회원이 악수한 총 횟수를 AN이라고 했다. 그지? N명의 회원이 악수한 총 횟수를 AN이라고 했어. 그럼 A1 하는 거는 무슨 뜻이야? A1은. 한 명이서 악수한 횟수는 얼마? 이건 0회가 되겠지, 0회. 혼자서는 악수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 제일 최초의 A2는 그럼 얼마야? A2는 1이겠지, 두 명이니까 한 번밖에 못 하네. 그럼 A3은? 세 명이 있으니까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그럼 A3은 3이겠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숫자가 적을 때는 이 값 찾는 게 아무런 어려운 게 없다.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A10이라고 이렇게 해봐. 자, 10명이서 악수하는 방법 많지. 그지? 물론 이제 조합으로 10, 10, 2다 이렇게 바로 쓰면 되겠지만 지금 이런 관계식 찾는 거야. 관계식. 자, 그래서 관계식을 어떻게 찾나. 자, 봐라. 자, 여기에 먼저 N명이 있어, N명. 자, N명. N명이서 악수를 하면 하여튼 많이 할 수 있겠지, 그지? 그 횟수를 AN이라 해, AN. N명이서 있을 적에 악수하는 횟수를 AN이라 해서. 그럼 AN 플러스 1 하는 건 뜻이 뭐야, 뜻이? 여기서 한 명이 더 추가가 된 거야, 그지? 이렇게 추가가 됐을 때 전체에서 할 수 있는 악수 횟수를 묻는 거예요. 악수 횟수를. 그럼 요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 자, 사람들끼리 악수를 하는데 먼저 여기 N명 저것끼리 다 악수를 하면 총 몇 번을 해? 그게 AN이야. 저것끼리. 서로 간에 다 한 번씩 악수를 해야 돼. 그럼 이제 악수 안 한 사람 누구야? 새로운 요 한 명밖에 없잖아. 이해되지? 요 한 명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한 번씩 다 하면 되겠네. 그럼 몇 번이 더 추가가 돼? N이 이렇게 추가가 돼. 그래서 요 관계식이 나와버리면 이제는 봐. 아까 A3까지는 간단하니까 구해지네. 그제? 그럼 A4는? A4는 A3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있으면 6번이 돼. 됐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문제 내는 형식은 요래. 요 관계식을 직접 물을 수도 있어. 관계식을. 관계식을 직접 물을 수도 있고, 자, 지금 같은 경우 대충 한 A5나 A6 중, 요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 값을 구하라면 어떻게 해야 돼? 요런 식으로 A4를 찾고, A5를 찾고, 그래서 A6을 찾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아라. 악수는 별로 어려운 거 없네, 그지? 악수식. 자,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성향개비를 이런 모양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성향개비를. 자, 만들어갈 때 성향개비를 N번째 단계에서 성향개비의 개수를 AN이라는 거야. 그럼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은 N번째 단계에서 그 다음 한 단계 넘어갔을 적에 성향개비 개수가 그 전 성향개비 개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를 찾으라. 자, 요거는 규칙을 찾아내야 돼. 자, 1단계가 지금 A1인데 A1은 4지. 자, A2는 그건 뭔데? A2는 4, 5, 6, 7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A1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A1에다가. 자, A1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A1이잖아. 여기까지가. 자, 거기서 성향개비가 어떻게 더 추가가 되는가 하는 것을 전체적인 규칙으로 찾아야 돼. 하나, 둘, 셋, 네 개가 더 붙어 있네. 네 개가 더 붙어 있고 다시 두 개가 더 붙어 있지. 네 개가 더 붙어 있고 다시 두 개가 더 붙어 있어.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있다, 그지? 그럼 이제 A3을 또 봐. A3. A3은 A2의 총 개수에다가. 그럼 A2의 총 개수가 어디까지? 이까지잖아, 이까지. 이까지가 A2의 총 개수지. 자, 여기서 몇 개가 더 붙냐면 둘, 넷, 여섯 개에다가 두 개가 더 붙어 있는 거야, 그지? 6개에다가 2개가 더 붙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그럼 A4를 그냥 해보자. A3에다가
여덟 개에다가 두 개. 왜 두 개를 따로 하는지 알겠지? 이게 묶어버리면 무슨 관계가 이상하게 돼버리거든. 세 개가 더 규칙을 찾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요런 관계를 이렇게 쭉 보면 an 플러스 1은 직전 an의 개수에다가 요거 플러스 2하는 건 항상 그냥 2다, 그제? 이제 요 부분만 정리하면 돼, 요 부분만. 요걸 어떻게 보면 돼? 왼쪽 숫자들하고 잘 비교해봐. 2 곱하기 2. 요거는 2 곱하기 3. 8은 2 곱하기 4. 그럼 요쪽에는 2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n이 아니고. 요 수가, 요 수하고 같으니까 2 곱하기 4가 되잖아, 그제? 2 곱하기 3이 되잖아. 그럼 2 곱하기 n이 아니고 2 곱하기 n 플러스 1이에요. 자, 해서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n 더하기 4다. 뭐 이런 관계식이 있더라.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요것들을 옮기는데 자, 어떻게 옮길 거냐면 원판은 한 번에 한 개씩만 한 기둥에서 다른 기둥으로 옮길 수 있다. 한 번에 한 개씩만 한 기둥에서 다른 기둥으로 옮길 수 있다. 큰 원판을 작은 원판 위에 놓을 수가 없다. 위로 갈수록 무조건 작은 원판이 돼야 돼. 그래서 원판을 쌓으려면 항상 어떤 식으로 쌓아야 되느냐면 큰 원판이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올라갈수록 작은 원판이 쌓이도록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원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자, 이렇게 할게. 원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는데 빈 봉이 이렇게 옆에 두 개가 있다, 그지? 요 두 개의 빈 봉을 이용해서 요거를 여기 아니면 여기를 옮길 거야. 자, 옮기려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작은 요 원판을 요로 옮기는 거야. 그다음 큰 원판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야. 다시 요 작은 원판을 요쪽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두 개가 요렇게 옮겨지는 거야. 그럼 지금 옮기면서 몇 회를 했냐면 작은 거 하나 옮기고 1회. 큰 거를 여기 옮기고 2회, 다시 작은 거를 여기 올렸으니까 총 3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옮기려면 세 번의 이동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을 옮기려면. 이해됐나? 그럼 이제 세 개를 해보자. 많으면 자꾸 복잡해진다면. 요 세 개를 옮길 거야, 이제. 요 두 개의 기둥을 이용해서. 자, 제일 처음에 작은 놈을 이렇게 옮겼어. 그 다음에 큰 놈을 1로는 못 가겠지. 그럼 이쪽으로 옮겨야 돼. 두 번째 큰 놈을. 요것도 옮겼다, 그제? 그 다음 세 번째 이걸 옮기는 게 아니고 세 번째는 요 놈을 요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큰 놈을 다시 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되나? 그럼 이 놈은 또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와야 되겠지? 이 놈은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 봉으로. 봉이 지금 총 세 개가 있으니까, 그제? 그래, 두 번째 요거를 다시 요로 옮기고 마지막 작은 거를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옮기라는 거예요. 다시 할까? 자, 지금 요게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세 개, 1번, 2번, 3번이 있어, 그지? 요 세 개를 요쪽 두 개의 봉을 이용해서 옮기는 거야, 지금. 자, 규칙은 큰 놈이 무조건 작은 놈을 위에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제일 처음에 1번을 여기로 옮겨야지, 1번을. 1번 정리됐지? 그 다음 2번은 일로 와야 되겠지? 딴 데로 못 가, 그지? 그럼 2번이 정리가 돼. 2번이. 그 다음에 다시 1번을 어디로 옮기게 돼? 1번을 1로 옮겨야 돼, 1번을. 그러면 3번이 여기 남아있지? 3번이 이제 1로 오는 거야, 3번이. 그 다음 1번은 또 어디로 가야 돼? 비어있는 이쪽으로 1번이 다시 이렇게 오는 거야, 1번이. 그 다음 2번은 어디로? 3번 2로 가는 거야, 이제. 이제 다시 1번을 2번 2로, 이런 식으로 옮겨. 자, 이렇게 옮기니까 봐라. 벌써 세 개만 되더라도 횟수가 좀 많아졌지. 그러니까 네 개, 다섯 개쯤 가면 이제 되게 많아져서, 예를 들어서 A5를 구하시오 하면 복잡해서 하다가 막 하기 어려워진다면. 자, 그래서 이것도 뭘 찾아내야 되느냐면, N개가 있을 적에, N개가 있을 적에 옮길 수 있는 횟수를 AN이라 하죠. AN. 그럼 AN이 얼만지는 몰라, 그지? 얼만지는 모르지만, N개일 때 이거를 옮기는 N개를 다 옮겼을 적에 이동한 횟수라는 거예요, 횟수. 그럼 AN 플러스 1은 뭔데? AN 플러스 1은. 자, 거기다가 이제 한 개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여기 N개가 있어, N개가.
N개가 이제 밑에 이 한 개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를 이쪽에 있는 두 개의 복모를 이용해서 이제 옮기는 방법 수를 구하시오. 그게 AN 플러스 1이네. 자, 그것까지 문제는 이해됐지? 자, 옮긴다,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옮기느냐면, 위에 있는 요 파란 거를 일단은 다 옮겨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 제일 큰 놈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파란 거는 몇 개인데? N개지, N개. 그거를 이쪽에 어디 있는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움직일 거예요, 그지? 그게 뭐야? 현재까지 AM번을 옮긴 거예요. 현재까지. 이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인지 이쪽인지는 모르지만 요 N개가 요렇게 사인, 요렇게 N개를 옮겨놓을 거예요, 그지? 요 N개가 옮겨질 때까지 왔다 갔다 그릴 거예요. 그럼 현재까지 내가 이동한 회수가 AN회를 이동한 거예요. 그럼 자, 이제 어떻게 돼 있어? 제일 마지막에 제일 긴 놈이 남아있고 나머지 위에 것들은 어딘가는 다 옮겨져 가 있지. 다시 요 놈을 어디로 옮겨야 돼? 이쪽 편으로 옮기는 거, 이쪽 편으로. 그럼 여기다 1회가 더 추가됐지. 제일 밑에 큰 놈을 여기로 옮겼단 말이야. 그럼 현재 상황이 어떤데? 여기 N개가 있고 아까 추가된 제일 큰 놈이 다른 데 한 개에 이렇게 있는 거야. 이제 여기 빈 봉이 하나 더 생겼다, 그제? 이제는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그리면서 이 N개를 이 위에 그냥 쌓으면 되잖아, N개를. 이해되나? 요거 없다 생각하고 요 N개를 여기로 옮긴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그거 옮기기 위해서 메타가 필요해. N개니까 AN회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관계는 2AN 플러스 1, 요런 관계. 자, 한 번 더. 여기 N개가 있어, N개. N개를 N개일 때 이동한 회수, N개 요거를 옮겼는데 이동하는 회수를 그냥 AN이라 두는 거예요, AN. 그러면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여기 한 개가 더 생겨있는 거야, 밑에. 자, 그러면 이 총 개수가 이제 n 플러스 1개지. 이 n 플러스 1개를 하여튼 옮겨가야 돼, 지금부터. 자, 그거를 어떻게 옮기느냐 하면, 먼저 봐, 제일 큰 놈이 다른 데를 옮겨줘야 돼. 그걸 옮기기 위해서, 요 마지막에 한 개 추가된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n개를 이쪽 어딘지는 몰라도 하여튼 간에 왔다 갔다 그리면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요렇게 어디가 옮겨가 있겠지. 그까지가 회수가 an이 되는 거, 그까지 회수가. 그러면 이제 이 n개가 없어져 있고, 위에 있는 N개가 옆으로 이렇게 옮겨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몇 회 움직인 거예요? AN회 움직인 거예요. AN회.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 큰 놈이 무조건 바닥에 깔아줘야 돼, 그지? 그래야 그 위에 올릴 거니까. 자, 깔아주면 옮기면서 거기 1회가 더 초과됐지. 이동하는 회수가. 자,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N개가 있고 제일 큰 놈이 바닥에 깔려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가. 그럼 이제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몇 회를 더 옮기면 되느냐면 요 N개를 요 위로 옮긴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요 N개를 요 위로 옮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N개를 옮기니까 그 이동하는 방법 수가 또 AN이 된다. 그래서 요런 관계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1이지. 한 개를 옮기는 건 한 번만에 옮길 수 있잖아. 그럼 A2는 얼마인데, A2는? 두 개를 옮기는 거는? 제일 처음에 작은 거를 먼저 하나 옮겨야 되지. 그 다음에 밑에 바닥에 큰 거를 옮기고 작은 걸 다시 그 큰 위로 옮기면 되니까 A2는 3이 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작은 회수는 그냥 계산하면 돼, 이렇게. 근데 이제 A3부터 자꾸 하면 자꾸 복잡해지지. 그거를 이제 이식을 이용한다면. A3은 2A2 플러스 1. A4는 2A3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찾아가서 뭐 A6을 구하라 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하라 할 때는 그렇게 하고 관계식을 물을 때는 그냥 이거 찾아라, 이렇게. 자. 수족관에 60리터의 물이 들어있더라. 이런 거는 전에 유행 같은 거 해봤지. 자, 현재 60리터가 들어있는 거야. 60리터. 현재 이렇게. 자,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 건데 어떤 작업이냐면 3분의 1을 버리고, 자, 3분의 1을 버리면 어떻게 돼? 40리터가 돼. 3분의 1을 버렸으니까, 그치? 20리터를 버렸으니까 40이 되고. 자, 거기다가 새로운 물 10리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 10리터는 안 변해, 상수야 계속. 근데 3분의 1은 원래 있던 물의 양에 따라 자꾸 변하지. 하지만 플러스 10 하는 건 항상 같은 양을 넣는다는 거예요. 같은 양을. 플러스 10 하는 건 똑같은 양을 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수족관의 물의 양이 점점 변하겠지. 점차 조금씩 조금씩 하여튼 변해갈 거야, 그지? 변해가는데
N회 시행 후 수족관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다 이렇게 하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계속 시행하는 거야. 그럼 N번을 시행해서 N번을. 그럼 요 안에 얼마가 남아있어? AN 리터가 들어. 그럼 AN 플러스 1은 뭐냐면 여기서 한 번 더 시행을 해주면 되잖아. 그럼 이 시행은 어떻게 하라는 시행이냐면 원래 있던 양의 3분의 2는 버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물 10리터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AN 플러스 1은 원래 있던 3분의 1을 버렸기 때문에 3분의 2 AN이 남아있겠네. 3분의 1은 없어졌으니까. 그지? 거기다가 새로운 물 10리터를 더해주는 이런 관계다. 그럼 이것도 A1은 한 번 시행하는 거지. 한 번 시행하면 40에다가 10을 더했기 때문에 A1은 50이 되겠네. 요 A1만 있으면 그 다음 A2부터는 여기 계속 집어넣어서 연속으로 A2, A3 그렇게 찾아가라. 평면에 N개의 원이 있더라. 평면에 N개의 원이 있다. 이때 임의의 두 원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어떤 세 개의 원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더라. 자, 원이 무조건 원과 원은 이렇게 그리면 안 돼, 그지? 모든 원끼리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도 그리면 안 돼. 반드시 원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 다음에 어느 세 개의 원도 이렇게 만나야 돼. 이렇게 해야 모든 원이 다 두 번씩이잖아. 이렇게 만나야지 이렇게 요점을 지나서 뭐 이렇게 만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요런 규칙을 준 거야, 그지? 모든 원과 원은 두 점에서만 만나야 돼. 세 점에서 만나면 안 되고. 요거는 우리 전에 했던 문제하고 똑같은 거네. 이때 n개의 원으로 나눠지는 영역수를 an이다 라고 한 거야. n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 원의 수를 an. 자, 그러면 하나의 원으로 나눠지는 영역수는 내부 외부. 그래서 a1 얼마? 2가 되는 거야. 이거. 그럼 a2는 여기서 원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지. 그럼 a2를 개수를 세라는 게 아니고 A1과 비교할 때 어떻게 되나 이 말이야, 그제? A2는 A1과 그럼 A1은 내부, 외부 두 개의 영역이었잖아. 자, 여기다가 두 점에서 만나도록 원을 하나 그린 거야. 원을 이렇게 하나를 그리네. 자, 원을 그리는데 이렇게 되면서 내부가 하나가 더 생겼지. 한 개 된 것이 두 개로 늘어났잖아. 그럼 한 개가 더 추가가 된 거야, 그제?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꺼지면서 외부 쪽에도 하나가 더 추가가 됐지. 그럼 추가가 몇 개 돼서? 두 개가 된 거야. 그래서 A1에다가 개수가 두 개가 늘어났다 이 말이야. 개수를 세면 안 돼. 세버리면 규칙 못 찾아. 그 직전 거에 비해서 어떻게 변해갔다 하는 걸 찾으라는 거야. 직전 거에 비해서 어떻게 변해갔다라는 거. 그럼 A3는 여기서 원을 하나를 더 그리는 거야. 자, 원을 하나를 더 그리면 자, 여기 봐. 요게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자, 첫 번째 원하고 한 번, 두 번 만났지. 자, 두 번째 원은 벌써 한번 만났지. 그럼 이렇게 하면 두 번 만난 거야, 그지? 자, 이렇게 되도록 원을 그리라는 거야. 모든 원과 원은 두 점에서 만나라, 이 말이야. 자, 그럼 이것도 봐. 빨간 거를 꺼면서, 여기 봐. 요 놈이 꺼여지면서 한 개가 추가가 됐지. 요렇게 좌우로, 그지? 그럼 하나, 요 놈이 꺼여지면 또 하나가 추가가 됐네. 둘, 요 놈이 꺼여지면서 또 하나가 추가가 됐네. 세 개, 이제 원의 외부가 이렇게 꺼여지면서 또 하나가 추가가 됐네. 그래서 직전에 비해서 4개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A3은 A2에 비해서 4가 더 커진 거예요.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여기서 모든 원과 두 점에서 만나도록 꺼야 돼. 모든 원과. 자, 그럼 먼저 빨간 원 한 번 만났지. 그 다음에 요 원과 한 번 만났네. 그 다음에 파란 원과 한 번 만났지. 그럼 빨간 원은 두 번 다 만났네. 근데 이쪽 원과 한 번 더 만났고. 자, 파란 원도 하나 더 만났으니까 이제 모든 원과 두 번 만나면서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그걸 잘 확인해야 돼. 모든 원과 두 번씩 만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것도 요 보라색이 지나가면서 몇 개가 늘어나는 거 봐. 영역이 하나 늘어났지. 두 개 늘어났고, 세 개 늘어났고, 네 개 늘어났고, 다섯 개 늘어났고 여섯 개가 총 늘어나게 돼. 그래서 A4를 구해보면 A3에 비해서 여섯 개가 늘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규칙이 나타나네. AN 플러스 1은 AN과 비교할 때
AN과 비교할 때 여기 봐. 요거는 2 곱하기 1. 2 곱하기 2를 하면 4잖아. 이건 6은 2 곱하기 3을 했네, 그지? 그럼 요거는 2 곱하기 N을 했다, 이 말이네. 2 곱하기 N. 이렇게. 그래서 요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그런 관계들. 자, 지금 또 그림을 보다시피 봐. 4개까지 그리니까 봐라. 너무 복잡해지지, 벌써, 그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그리려면 엄청나게 복잡해진다. 그래서 직접 그려서 셀 수는 없다라는 거야. 직접 그려서. 그래서 이제 이 관계식을 찾아서 순차적으로 해서 이제 그 값들을 찾아 나가는 거야. A1은 1이고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로 어떤 수열이 표현이 돼 있어. 그럼 이렇게 되는 수는 요게 n 플러스 1이 만약에 숫자가 와 있다. 숫자가. 그러면 등비수열이야. 그지? n 플러스 1 자리에 어떤 숫자가 와 있으면 그러면 등비수열로 보면 돼. 근데 이건 등비수열은 아니지. 무슨 우리가 배운 특별한 어떤 그런 형태 이름 있는 수열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정의될 때 A1부터 A30, A1, A2, A3 해서 A50까지 이것을 3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3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이거는 이 문제를 잘 정리를 안 해두면 절대 못 풀어. 이거 책에 있는 문제 그대로 했다. 그대로. 자, 이거는 봐. 자, 이렇게 기납적으로 정의된 거는 순차적으로 집어넣는 어떤 그런 값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자, A2를 알아봤더니, A2를, 자, 1을 넣었다는 말이지. 2A1, 요런 관계가 있는 거야. A2는 2A1. 그 다음 A3을 알아봤더니, 3A2, 요렇게 돼. N자리에 그냥 3, 자, 2를 집어넣고 있지. 이제 N자리에 3을 집어넣어봐. A4는 4A3, 자, 한 개 더. A5는 5A4, 이렇게 해서 AN은 N 빼기 1, A, N 빼기 2. 관계식 알겠지? 요거 두 개는 똑같고, 요거 하나 적은 수니까. 요게 N이면, 아, 요거, 다시, 다시. N이네. 요게 N, A, N 빼기 1, 요렇게 되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봐. 우리가 쭉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는 거 많이 해봤지. 근데 요거는 그렇게는 안 되네, 그지? 다르니까. 이 A, 요거는 A2인데 이거는 그냥 A2가 아니고 3A2니까. 자, 그래서 요런 경우는 어떤 방법을 또 생각할 수 있냐면, 변끼리를 곱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우리 더하는 건 해봤지만 곱하는 건 잘 안 해봤다, 그지? 변끼리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좌변에는 이놈들이 다 곱해져 있지. 우변에는 이놈들이 다 곱해져 있잖아. 그럼 곱해지니까 이거 두 개는 뭘 한다는 뜻이야? 약분한다는 뜻이야, 약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분하는 거야, 양변에. 이거 다 곱해져 있고, 이쪽도 이게 다 곱해져 있잖아, 그제? 그럼 여기 A4와 양변 A4를 나눠준다, A5를 나눠준다. 이렇게 하면, 요 놈하고 요 놈이 나눠지면서 좌변에 다 곱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AN이 남아있네. 좌변에 남아있는 거는. 그럼 우변에는 A1은 1이라고 여기 나와있는데, 그제? 그럼 이게 다 곱했으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n까지. 자, 그거를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쭉 가서 곱하기 n 이렇게 됩니다. 물론 요거를 간단하게 우리 n 이렇게 기호를 쓰는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an은 1부터 n까지를 하여튼 곱했는 거를 an이다 하는 그런 관계식 있는 정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인데? 뭐 특별히 이름 있는 수열은 아니다, 그제? 예를 들어서 A3 하면 3, 1, 2, 3 곱했는 거. A4 하면 1, 2, 3, 4 이렇게 곱했는 거. 그래서 이제 AN이 이런 관계다 하는 걸 요거는 생각을 해내야지. 이제는 A1, A2, A3, A50을 3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찾는 거예요. A1, A2, A3, A4 이렇게 해서 A50. 그럼 뭐 A50은 봐. 1부터 50까지 곱했는 수지. 억수로 큰 수다, 그지? 그 수를 30으로 나누고, 이것도 30으로 나누고, 30으로 나누고, 이렇게 다 30으로 나누면 이 전체를 3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말이야. 그럼 이거를 도대체 언제 다 계산하라고, 그지? 자, 그런데 요거는 잘 본 봐. A1은 그냥 1이야, 1.
자, A2는 1 곱하기 2야. 자, A3은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야. A4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야. 자, A5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자, A6은 여기다가 또 곱하기 6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지? 자, 이렇게 쭉 가면 봐. 이 수는 봐. 요게 요게 얼마고? 120이잖아. 120. 그럼 120은 30으로 나눌 때 어떻게 돼? 나눠 떨어지지. 그러면 요까지가 30의 배수인데 더 어떤 수를 곱해봤자 나눠 떨어진다는 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쪽부터는 나머지가 안 생긴다는 거야. 이게 다 더할 때. 자, 이 수들은 다 나머지가 없는 것들이야. 뭐만 이해되지? 이 수들은 다 30의 배수, 30의 배수, 30의 배수. 그럼 어디까지만 30의 배수가 아니냐면 요까지만 30의 배수가 아니란 말이야. 나머지는 다 30의 배수니까 30으로 나눠봤자 나머지는 더 생기지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나머지는 어떤 수의 나머지와 같은 말이 되느냐 하면 1, 2, 6, 24. 이 수를 3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랑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되나? 그 다음부터는 봐라. 120 이렇게 넘어가 보면 그거는 다 30으로 나눠 떨어진 거기서는 나머지가 안 생긴단 말이야. 자, 그럼 결국 요 수가 얼마냐면 33이지. 33이니까 33을 3으로 나눠주면 나머지가 3이 되더라는 뜻이다. 자, N명의 학생을 두 조로 나누, 자, 두 조로 나누니까 최소한 두 명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N이 2보다 이상인 거야. N명의 학생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관계식을 또 구하셔야 돼. 자, N명이 있으면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이 몇 가지? AN가지. N명이 있을 때를. 그러면 AN 플러스 1은 여기 있던 N명이 있는데 요 N명을 두 조로 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놈 요거하고 요렇게 한 조. 요만큼하고 요만큼 한 조. 이런 식으로 두 조로 가르는 방법 수가 AN 가지다. 예를 들어서 두 명이면 A1은 0이 될 거고 A2는 두 명을 나누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지. 자, 세 명을 나누는 방법은 요렇게, 그럼 한 명, 두 명으로 가른다는 말이잖아. 그치? 그럼 한 명짜리가 요놈이 될 수도 있고 요놈이 될 수도 있고 요놈이 될 수 있고 그건 세 가지네. 이제 네 명이 되면 자꾸 복잡해지지. 한 명, 세 명일 수도 있고 두 명, 두 명일 수도 있고 이 가지수가 이제 자꾸 많으면 자꾸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거를 그런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찾으려면 이제 어렵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것도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을 하자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N명이 들어있지 지금. 이 N명이 저것끼리 이렇게 두 조로 가르는 방법수가 AN 가지야. AN 가지. 나누는 방법수가 AN. 그럼 AN이 뭔데요? 몰라. 모르는데 그거를 그냥 AN이라고 하자는 거야. 그지? 그럼 AN 플러스 1은 여기서 한 명이 더 추가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자, 들어올 때, 이 n 플러스 한 명을 두 개 조로 나눠줄 거예요, 두 개 조로. 그 방법수를 찾을 거예요. 자, 요거는 어떤 생각을 해주느냐면, 지금 새로운 사람, 새로 들어온 요 사람을 자기가 기준을 잡는 거야.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단 말이야. 어떤 경우로 나눌까 하네. 자, 나누고 보니까, 요 새로 들어온 요 사람이 그건 내라고 치고, 내가 딱 보니까 지퍼 두 조로 탁 갈라는데 내 혼자 있거나 아니면 내가 딴 사람하고 같이 있거나 조를 딱 가르고 나니까 그거 말고는 또 있을 수 있나 보다. 없잖아. 당연히 두 조로 탁 갈랐는데 내를 딱 보니까 내 혼자 하나의 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경우 그거 말고는 없잖아. 그제? 그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더할 거야. 자, 내 혼자서 하나의 집합을 이룬다면 가르는 방법수가 몇 개야? 내하고 원래 있던 N명이 있던 다 그렇게 두 조단 말이야. 몇 가지야 그게? 그게 한 가지잖아. 한 가지. 내가 하나의 조고 남의 사람 전체가 한 조가 되면 두 조 중에 내 혼자 있는 경우야. 이해되나?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하고 딴 사람이 섞여가 있지. 내하고 딴 사람이 섞여 있을 거야.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요 사람들 걸 가지고 두 조를 일단 가르는 거예요. 나는 신경 쓰면 요 사람 예를 들면 어떨 때는 요렇게 한 조,
요렇게 한 줄 이렇게 가르겠지, 그지? 그 가르는 방법 수가 몇 가지야? 그게 AN이잖아. N명 저것끼리 막 두 조 가르는 방법 수니까.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요렇게, 요렇게 갈라져 있지. 그럼 요, 한 번 갈라진 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잖아. 모든 경우가 다 어떻게 돼? 두 가지씩 만들어지겠지. 자, 숫자를 직접 해볼게. 자, 1, 2, 3, 4가 있었는데, 내가 들어와서 내가 5번이야, 5번. 그럼 어떻게 가르냐면, 5번이 한 조고, 1, 2, 3, 4번이 한 조. 이런 경우가 있지. 그게 요 한 가지란 말이야, 한 가지. 자,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두 조를 가르는데, 원래 있던 이 사람들 저끼리 두 조로 막 가를 거야. 예를 들면, 1, 2, 3, 4. 요렇게 두 조를 가르는 방법이 있지. 이런 방법 수가 몇 가지야? 네 명이 있었으니까 A4가 된단 말이야. 그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써놨지. 이제 내가 들어가는 거야, 내가. 내가 여기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가는 거야? 1번, 5번, 2, 3, 4. 내가 만약 여기 들어가 보면 1번, 2, 3, 4, 5번.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두 개를 딱 갈라놓으면 내가 여기 들어갈 때와 여기 들어갈 때 나누는 방법 수가 두 가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2를 더 곱해준 거야. 자, 그래서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 자, 요만큼의 관계식을 생각하세요. 그럼 A2가 아까 얼마 있는데 A2가 두 명 있으면 1밖에 안 되잖아, 그지? A2만 딱 찾으면 A2는 쉽잖아, 인원이 적을 때니까, 그지? 그 다음부터는 A3은 2A2, 그럼 2 더하기 1이니까 3개가 되는 거야. A4는 2A3, 그럼 여기 3이었으니까 6 더하기 1하면 7이 되는 거야. A5는 2, 7이 14 더하기 1하면 15가 되는 거야. 숫자가 갑자기 급격하게 커져버리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A5를 구하라면 다섯 명을 그대로 두고 가르는 방법수를 막 세면 헷갈려서 못 센단 말이야. 자, 규칙을 잘 봐라, 규칙을. 요거는 토끼가 한 상이라는 거야, 한 상. 두 마리에요, 두 마리. 자, 그 한 상을 그냥 새끼 토끼를 small a. 그 다음에 어른 토끼를 large a 이렇게 표현할게. 토끼는 한 달만 지나면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 진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문제가 그렇게 돼 있어. 한 달 후가 되면 새끼 토끼가 어른 토끼가 되는 거예요. 자, 어른 토끼가 되면 어른 토끼 한 상은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 아, 토끼는 빨리 크겠지 뭐. 자, 요 그거를 잘 봐. 제일 처음에 새끼 토끼 한 상이 있었어. 그럼 암수겠지. 새끼를 낳는다. 그렇게 가자면, 그걸 한 상을 그냥 A로 쓸게. AA 쓰는 게 아니고, 새끼 토끼 한 상이 있었어. 자, 한 달이 지나서 한 달.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돼? 어른 토끼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럼 어른 토끼 한 상이 생기지. 또 한 달이 더 지나면 어떻게 돼? 어른 토끼는 그냥 어른 토끼고. 어른 토끼니까 새끼 토끼 한 상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되지? 또 한 달이 더 지나게 되면 어른 토끼는 지는 가만히 있는데 어른이기 때문에 또 새끼를 한 상을 놓는 거야. 그럼 이 새끼는 어떻게 돼? 이 새끼는 어른인데. 이거는 어른이 되는 거야. 이 어른은 어떻게 돼, 다시? 어른은 어른이 그대로 있고 새끼 토끼 한 상이 생기겠지. 이 새끼는 어떻게 돼? 이 새끼는 어른이 된 거예요. 자, 이 어른은 다시 지는 어른이니까 그대로 있고 어른이기 때문에 새끼 토끼를 한 상. 자, 하나만 더. 어른이니까 어른 새끼, 새끼니까 어른, 어른 새끼, 어른 새끼, 어른. 이렇게 자꾸 토끼가 상수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제? 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N 달이 지나고 AN 달이 지났을 때의 말이 수를 지금 계산할 거야. 그러면 그거는 AN과 AN 플러스 이런 것들 사이에 관계식이 어떤 관계식이 있겠는가 자 그걸 찾는 거야. 자, 요거는 자 세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 자, 먼저 잘 봐라. 헷갈리니까. 여기에 지금 어른을 다 셀 거야. 어른을. 자, 어른을 총 셌더니 몇 마리? 다섯 마리. 그 다섯 상인데 그냥 말이랄게.
어른을 총세했더니 다섯 마리야. 이게 왜 다섯 마리일까를 생각해봐. 어른이 왜 다섯 마리일까? 어른이 왜 다섯 마리일까? 그 직전에 마리 수가 다섯 마리이기 때문에 밑에 어른이 다섯 마리가 되는 거예요. 요 전달에 어른은 그냥 다 어른이 될 거고 새끼들도 다 어른으로 바뀔 거예요. 요게 왜 어른이 다섯 개가 있느냐면 그 직전 달에 전체 인원수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여기 어른이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 여기에 새끼가 매상이 새끼가. 새끼가 왜 세상에 있을까? 앞에 어른이 세 마리이기 때문에 밑에 새끼가 세 개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거를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라고 생각할게. 그럼 자, 잘 봐. a, m 플러스 이런, 요게 헷갈리니까 잘 들어야 돼. 애우기는 쉽다. 이건 애우기 쉬우니까 애워도 되는데, 자, 왜 그런지 그냥 생각을 해. a, m 플러스 이런, 어른하고 새끼들이 합으로 돼 있지. 그럼 어른은 다섯 마리인데 이게 왜 다섯 마리야? 그 전에 총 다섯 마리였어, 총. 이렇게 된다. 이게 어른이야, 어른. 이게 어른 토끼 수야. 여기에 있는 어른 수는 그 바로 앞에 있는 전체 인원 수단 말이야. 그럼 바로 앞에 있는 전체 인원 수가 AN이란 말이죠.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잘 봐야 돼. 이제 새끼 수를 다할 거야, 새끼 수. 새끼 수를 다하는 새끼 수는 봐. 요게 왜 새끼가 세 마리야? 요게 어른이 세 마리이기 때문에 새끼가 세 마리지. 이해되나? 여기 있는 어른 수를 여기 더해주면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 어른 수는 그냥 중간에 몇 개밖에 없잖아. 근데 어떤, 여기에 어른 수는 이 어른이 왜 세 마리야? 그 직전에 총 세 마리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어른 수는 뭐하고 같으냐면 그 직전 전체 수하고 같은 거야. 잘 봐. 다시 봐. 여기에는 어른하고 새끼들로 되어 있다, 그제? 자, 어른이 왜 다섯 마리인데, 그 직전에 있는 전체가 다섯 마리였기 때문에. 어른 새끼 가리지 않고, 그제? 그게 AM 플러스 1은, 자, 어른의 개수는 요 직전에 있는 개수와 같은 거예요. 이제 새끼 수 찾는 거야. 새끼 수는 몇 마리? 세 마리. 왜 세 마리인데? 그 앞에 어른이 세 마리이기 때문에. 그 앞에 어른의 수는 뭐와 같대? 그 직전의 전체 수하고 같은 거예요, 그제? 여기 있는 새끼를 구할 거야, 새끼. 여기 들어있는 새끼 수는 그 직전의 어른 수야, 직전의 어른 수. 근데 직전의 어른 수는 봐. 중간에 몇 개이기 때문에 이걸 몇 개를 표현을 못 하지. 그 중간에 몇 개, 이거 어른을, 요 어른 수는 그 직전의 전체 있는 수하고 같은 거야. 그럼 직전의 전체 있는 수가 뭔데? AM-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1도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쓸게. AM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더하기 a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한상의 토끼가 한 달 후에는 얼마야? 한 달 후에는 역시 한상이지. 그냥 어른이 돼가 있는 거야. 어른이 돼가 있는 거야, 그지? 자, 두 달 후에는 어떻게 돼? 두 마리가 돼가 있지. 두 달 후엔 두 마리가 되어 있어. 자, 그 다음부터는 봐. 세 달 후에는, 자, 직전 두 개를 더하면 그 다음께 되지. 이해되나? A3은 A2 더하기 A1 요렇잖아, 그지? 네. 자, 세 번째는 요거 두 개를 더해서 3이 되는 거야. 네. 자, 네 번째는 요거 두 개를 더해서 5가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8이 되고, 그 다음에는 13이 되고, 그 다음엔 21이 되고, 그 다음에는 30,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자,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자, 증명하는 거는, 자, 어디서 증명하냐 했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 n 중에 가장 작은 수가 1이지. 그래서 n이 1일 때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거 보여줘야 돼. 그지? 그럼 n일 때 좌변은 1제곱. 자, 우변 여기 1 집어넣어서 계산했더니 1. 자, 그래서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립 안 할 때도 있나? 당연히 없겠지. 성립하는 거 증명하려 했으니까 집어넣으면 되는데 1일 때가 뭐다 크는 거를 이해를 해야 정확히 집어넣어서 계산이 돼.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좌변은 1제곱, 2제곱, 3제곱 이렇게 해서 K제곱까지 더하는 거고 자, 우변은 6분의 K,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요것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요 식이 성립할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더라는 것을 보여준다 있지, 그지? 요 식이 성립할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 그럼 N이 K 플러스 1일 때 좌변은 뭐 제곱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더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제곱, 2제곱, 3제곱 요렇게 해서 K제곱 자, 거기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 요렇게 하는 거야. 그럼 우변은 원래 식은 K, K 플러스 1, 2K 플러스 이제 여기서 잘 이해해야 돼. 위의 식이 성립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놨잖아, 그제? 위의 식이 성립된다라고 가정해놨는데 그러면 이 그 밑의 식은 무슨 식이냐면 야, 좌변의 이 빨간 부분을 우리가 더해줬다는 거야, 좌변에. 그러면 우변에도 똑같은 식의 더해주면 위의 식이 성립된다라고 가정해놨기 때문에 밑의 식도 어떻게 당연히 성립하는 거야, 그제? 자, 그래서 이거를 쭉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잘 이해를 하겠다. 쭉 계산을 하면 이 식이 어떻게 고쳐지느냐 하면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으로 고쳐지고 요렇게 고쳐지면 그 밑에 식이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이게 규칙이야, 규칙. 자, 여기서 무슨 위에서 더한 이 빨간 부분 이해를 잘해야 돼, 빨간 부분. 요게 이해가 잘 돼야 돼, 요 부분이. 양변에 똑같이 된 거야. 더해서 이 우변을 정리했더니 파란식이 된 거야. 그럼 파란식은 뭔데, 파란식은?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더라고, 그 앞에 쓰여진 이 파란식은 원래 식에서 이 식에다가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식이잖아. 즉, 이 식이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그런 말이잖아, 그지? 자, 이거 쌤이 지금 정리했나 안 했나? 정리 안 했는데도 바로 요 식을 바로 썼지. 네. 요 식은 무조건 요 식이 와야 되는 거야, 요 식이. 그렇죠. 그러면 이 식은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더라. 요렇게 정리. 이제 뭐만 확인하면 돼? 중간에 땡땡땡땡 요거를 거쳐서 파란식을 만드는 과정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지? 이해됐나? 예. 자, 파란식을 그 사이에 쌤이 일부러 땡땡 해놓은 건 일부러 땡땡 해놓은 거야. 식 구조를 빨리 파악하라고. 자, 1단계 요 네모 요게 중요해. 네모가 요 네모를 하게 되면 이 우변식이 이렇게 파란식으로 무조건 되게 돼 있어. 자, 요렇게 파란식이 됐다는 말은 요 파란 부분은 요 부분을 의미하는 거야. 요 부분에 N이 K 플러스 1일 때야. 그러면 좌변도 N이 K 플러스 1일 때 우변도 N이 K 플러스 1일 때니까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더라. 이렇게 정리해. 자, 이제 중간 가정만 참고로 본다. 요 중간 가정. 자, 중간 가정은 요거를 통분할 거야. 6분의 K,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자, 뒤에 부분도 6분의 6, K 플러스 1의 제곱. 분모를 6으로 통분한 거야. 자, 이제는 공통 묶어낼 거야. K 플러스 1이 둘 다 들어있죠. 이렇게 K 플러스 1이. 그 다음 분모 6도 이렇게 해서 6분의 K 플러스 1을 묶어낼 거야. 이렇게. 자, 묶어내면 왼쪽에는 K와 2K 플러스 1이 남아있고 오른쪽에서는 6에다가 K 플러스 1이 제곱이었으니까 한 번 더 남아있겠네. 이렇게. 이제 까만 부분 정리하자. 2K 제곱 플러스 K 6K 그럼 더하면 7K 그 다음에 상수 6 요렇게 되네. 요거 인수분해 되네. 1, 2, 2, 3, 뿔뿔 요렇게 해서 6분의 K 플러스 원래 있던 거 그 다음에 요 까만 부분이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그 식이 바로 요 식이 된다는 거. 이거 거의 똑같아.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더라는 것을 증명하라 했기 때문에 n이 1일 때라고 봅니다. n이 1일 때. n이 1일 때 좌변은 1세제곱, 우변에 1을 집어넣으면 1제곱하면 역시 1. 해서 n이 1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해서 k세제곱 요식이 2분의 k, k 플러스 1의 제곱 요식이 성립된다라고 가정했을 적에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그치? 그럼 n이 k 플러스 1일 때 식은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이렇게 해서 k세제곱까지만 더하라는 게 아니고 k 플러스 1의 세제곱까지 더하라. 그게 좌변이야. 그치? 그럼 우변에는 원래 있던 게 2분의 k, k 플러스 1의 제곱이 원래 있었는데 좌변과 똑같이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곱해도 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위의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지금 빨간 식이 붙은 요식도 성립하는 거야. 자, 이제는 땡땡땡 내려가는 거야. 그치? 내려가게 되면 이 식이 반드시 어떻게 되게 돼 있어?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요 놈의 제곱, 요렇게 무조건 만들어져야 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이 식의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식이 여기 나오게 돼 있다. 자, 요게 나오면 그 밑에 쓰는 말이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말이 되는 거야. 요 말이. 요 식이, 우변 식이 요렇게 된다라는 말이 이 식은, 위에 있는 이 k일 때 이 식은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더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만 보여주면 돼? 요 과정이 요렇게 된다는 건 이제 확인만 하면 되는데 자, 요거는 요 식. 요거는 4분의 k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요거 제곱 변식이니까 더하기. 요것도 4분으로 고쳐버리자. 그럼 4, k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통분의 거다. 자, 그럼 뭐가 공통으로 다 들어있냐면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 둘 다 들어있지. 그럼 앞쪽에 남은 거는 k제곱. 다 뒤쪽에 남은 거는 4, k 플러스 1. 제곱만 묶어냈기 때문에. 자, 이제 갈로 부분 정리하면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니까 k 더하기 2의 제곱이 되네. 그지? k 더하기 2의 제곱. 자, 그래서 결국 요거는 4분의 k 더하기 1의 제곱 k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네. 그럼 다시 요거는 2분의 k 더하기 1 k 더하기 2 전체의 제곱이 된다 이 말이야. 고식이 요식이 된다. 자, 양수 h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작은 n이 2라는 말이야. 그지? 지금은 가장 작은 자연수 n이 2라는 뜻이야. 그래서 먼저 n이 2일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하나를 먼저 확인해야 돼. 그럼 n이 2일 때는 1 플러스 h의 제곱이 되고 이건 1 플러스 2h가 되잖아. 그럼 이때 이 값이 이거보다 크다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뺏는 것이 0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자, 앞에 그 정리하면 1 더하기 2h 더하기 h 제곱에서 1 더하기 2h를 빼고 나니까 h 제곱이 되네. 근데 h는 여기서 0, 양수다 했으니까 이게 0보다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2일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 되는 거야. 2일 때 등식이 성립하더라. 자, 이제 2일 때 성립하는 거 밝혔다. 자, 이제는 뭘 할 거냐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1 더하기 h의 k제곱이 1 더하기 kh가 성립하는 거야. 이제 좌변을 n이 k 플러스 1일 때 식으로 쓰는 거야. 1 더하기 h에 k, k가 이제 k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k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요게 n이 k 플러스 1일 때 좌변이잖아. n이 k 플러스 1. 자, 그럼 우변은 1 더하기 kh인데 똑같이, 좌변과 똑같이 해준 거야, 항상. 아까 전에는 똑같은 거를 빨간 그 부분을 더해줬잖아, 그지? 근데 지금 좌변은 위의 식과 비교할 때 지수가 1이 커졌지. 그러면 그 말은 1 플러스 h를 좌변에 곱했다는 말이죠. 우변도 똑같이 1 플러스 h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요 지금 빨간 부분 처리하는 까지가 잘 이해가 돼요. 빨간 부분은
위의 식이 성립했기 때문에 이 빨간 부분 처리한 것도 성립하는 거야 지금 이제. 자,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요것이 요거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쌤이 뭘 잘 알아 있노? 결론을 미리 써놓으라 했지 그지? 그 결론을 써놓고 그 결론을 어떻게 만드는 것 같고 그럼 결론 미리 쓸게.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이 1 플러스 k 플러스 1 h 요거 우리가 증명할 게 이거를 증명을 해야 돼. 자, 이거는 실제는 쓰는 거 아니라 했지 그지? 근데 요건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만 보는 거야. 우리만 실제는 딴 사람은 안 보여. 그러니까 요걸 딱 보고 아 내가 요거를 증명해야 한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거잖아. 근데 아까 등식은 식을 요렇게 진행을 시키면 요게 자동으로 탁 만들어진다 했지. 근데 부등식은 요 식이 안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항상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증명해야 될 게 이거지. 결론이 a가 b보다 크다 이거를 증명을 해야 돼.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하는데 지금 이거는 왼쪽이 똑같은 거지. 내가 알고 있기는 a가 c보다 크다 이걸 알고 있는 거야. 내가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해야 돼. 근데 알고 있기는 a가 c보다 크다 이걸 알고 있는데 이 알고 있는 식을 가지고 c가 b보다 크다 이거를 증명을 해주는 거야. 이거를 실제는 이렇게 되도록 증명해야 되는데 이 식을 못 만들어.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이거 증명할 거야. 그 내가 아는 거는 A가 C보다 크다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C가 B보다 크다 요거를 증명을 해주면 결론적으로 A가 B보다 크다 해서 요식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부등식은 지금 금방 했던 요 과정만 잘 이해하면 돼. 내가 증명해야 될 거는 A가 B보다 크다야. 그럼 내가 아는 거는 A가 C보다 크다를 알고 있어. 그래서 뭘 밝혀버렸냐면 C가 B보다 크다 요 부분을 증명할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만 본 거야. 우리만. 이거 다 우리만 보는 거야. 실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요식 다음에 뭘 써줘야 되느냐 하면 C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해 줘야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 C에서 B를 뺏는 게 0보다 크다를 증명해 줄 거야 지금부터. 자, C. C는 1 플러스 KH에 1 플러스 H. 요게 C야 C. 그 다음 B는 1 플러스 K 플러스 1 H. 요게 B야 B. 요놈이 요놈보다 크다를 지금부터 증명하는 거야. 그 증명을 어떻게 할 건데? 뺏을 적에 요 결과가 0보다 크다를 보여버리면 되잖아. 그제? 뺏을 적에 요식의 결과가 0보다 크다를 보이면 요놈이 요놈보다 크다를 증명한 거다. 즉, C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한 거야. 자, 그럼 정리하자. 1 플러스 H 플러스 KH 플러스 KH의 제곱에서 빼기를 1 더하기 H 더하기 KH 이렇게 뺐네. 자, 뺐더니 남아있는 게 뭐야? KH의 제곱이 남잖아. 자, 뺐더니 C에서 B를 뺐더니 KH 제곱이지. 그럼 여기 K는 뭔데? K는? 2보다 2 이상의 수야. 요거. N이 바로 K번째 말이네. K는 2 이상. 그 다음 H는 제곱 해버리면 양수니까 이거는 0보다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여기서. 자, 요게 확인이 되면 뭐가 증명이 된 거야? C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한 거고 결과적으로 A가 B보다 크다 이거를 증명한 거야, 이거를. 이게 아까 전에 우리 제일 마지막에 썼던 부분이야. 그러면 요것만 증명이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데?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했다. 왜? 이거를 증명해 준 거니까.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한 거니까. 그래서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더라. 5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부등식 이것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정리하시오. 자, 시간 줄 테니까 자기가 한번 해봐봐. 금방 했던 거 그거 형태. n이 5 이상인 모든 자연수이기 때문에 어째부터 n이 5일 때 성립하는 걸 봐야 되겠지? 5 이상인 모든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제일 작은 수. 그럼 2의 5승이 좌변이고 그 다음에 5의 제곱인데 2의 5승은 32. 25 이렇게 되니까 성립하네. 성립. 그럼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2의 k승은 k의 제곱보다 크다 이 말이야. 그럼 n이 k 플러스일 때는 2의 k 플러스 요게 1 되면 요거는 위의 식과 비교했을 때 k 제곱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2가 더 곱해졌다는 말이지, 그지? 빨간 부분을 그렇게 항상 똑같이 대도로 처리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를, 요걸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기를. 내가 알고 있기를 뭘 알고 있는데, A가 C보다 크다, 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그지? A가 C보다. 근데 실제로 내가 증명해야 될 거는 뭔데? 2의 K 플러스 1승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이걸 증명해야 되잖아. 여기서 N이 K 플러스 1일 듯이. 그래서 내가 실제 증명해야 될 거는 A가 B보다 크다 이거를 증명해 줘야 돼. 내가 증명할 건 이거야. 내가 아는 거는 요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뭘 증명해야 되느냐 하면 C가 B보다 크다만 증명해 버리면 요 말이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하는 게 되잖아. 그래서 내가 증명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요거란 말이야. 자, 요거는 우리만 본 거야. 자, 그럼 요 다음 과정이 C에서 B를 뺏는 식이 필요하겠지. C가 B보다 크다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C는 요거잖아, 요거. 2K의 제곱 빼기, 자, B는 K 플러스 1의 제곱. 자, 요 놈이 0보다 크다를 보여버리면 됩니다. 자, 정리하자. 2K제곱 빼기,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을 뺐더니,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그 다음, 요게 0보다 크다를 보여야 돼. 자, 요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지. 그런데 K가 어떤 수야? K가 5 이상의 수잖아. 5 이상. 그럼 요거는 5 이상이고 요거는 3 이상이니까 곱하면 요거는 15 이상이지. 그럼 이거는 14 이상이니까 0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요런 뜻이 되는 거야. N이 1일 때 좌변은 1, 우변은 1, N이 1일 때 성립.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1부터 K까지 된 게 2분의 K, K 플러스예요. 그럼 N이 K 플러스일 때는 좌변에 K 플러스 1까지를 더하니까 좌변에 요 놈이 더해졌지, 아까 빨간식. 그럼 우변에도 똑같이 K 플러스 1을 더했기 때문에 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2분의 K, K 플러스 요식 그대로인 거예요, 요식. 요식에다가 양변에 이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더했다는 말이에요. 양변에 이렇게 K일 때 식에다가 양변에 K 플러스 1이 되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야? 자, K 플러스 1이 공통이니까 묶어냈다, 그제? 그래서 K 플러스 1을 묶어내면 요거는 2분의 K 더하기 1. 그럼 요 식이 2분의 K가 되겠네. 그럼 요거를 고쳤더니 그게 2번 요식이 됐네. 요식은 원래 있던 식의 n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잖아. 그래서 이 식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해.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더라. 그 시험은 이제 이렇게 증명하라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갈까 그런 거, 그런 거 끼워넣는 거야, 끼워넣는 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거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모든 자연수이기 때문에 n이 1일 때 알아봐야 되네. n이 1일 때는 요 1 집어넣어봐. 마지막에 n이 1이 되면 1 곱하기 3분의 1까지 즉 요까지 더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좌변이 3분의 1. 자, 우변 또 n에 1을 집어넣더니 3분의 1.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 됐지?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요 k까지 집어넣는 식이 요 k에 대한 식. 그럼 양변에 n이 k 플러스 1일 때 양변에 요거 더하는 걸 잘 이해해야 돼. 뭘 더하는지를. 왜 요거를 더했냐면 요 K가 K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봐. 그게 2K 플러스 1, 요게 2K 플러스 3. 그래서 요걸 더하는 거예요. 그럼 좌변에만 더하는 게 양변에 요걸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에 요게 더해지고 자 우변에다고 우변에도 원래 있던 식 뭐야? 그게 2K 플러스 1분의 K 요식이잖아. 원래 있던 요식에다가 요거를 똑같이 요식을 똑같이 이렇게 곱해줄 거예요. 여기 봐라. 문제 풀이하는 방법을 잘 이해해야 돼. 더했더니 이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이거를 막 계산하고 있으면 돼, 안 돼? 계산한 게 아니고 바로 써야 돼. 요 식은 요 K가 K 플러스 1일 때니까 2K 플러스 3분의 위에는 바로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이걸 하면 이게 안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기 때문에 N이 K 플러스 1을 1일 때도 성립하더라, 이 말이야. 요 부분, 요 나 부분 쓰는 거 잘 이해해야 돼. 이거를 계산해서 정리해서 이거를 만들면 물론 나오겠지만 필요 없는 작업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식을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바로.
플러스 1 이렇게 돼. 그럼 우변 또 2의 k 승에다 똑같이 k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하면 돼. 그럼 여기까지는 성립되는 거야, 그지? 내가 지금 뭘 아느냐면 a가 c보다 크다 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그지? 근데 내가 지금 사실 증명해야 될 거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쭉 가서 k 곱하기 k 플러스 1까지를 곱하면 2에 k 플러스 1보다 크다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 예. 요 식에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식을 증명해. 내가 증명해야 될 거는 뭐냐면 a가 b보다 크다 요거를 증명을 해야 돼. 근데 알고 있거는 요걸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럼 결국 뭘 밝혀버리면 돼? c가 b보다 크다를 밝혀주면 결과적으로 a가 b보다 크다인 요 식이 증명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제? 그럼 요거를 증명해 줘야 되니까 그 다음 써야 될 거는 c 빼기 b를 쓴다. c 빼기 b. 요게 c잖아. 그래서 k 플러스 1 2의 k 승 c 빼기 자 b는 2의 k 플러스 1 승 2의 자 요것이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여버립니다. 또 다시 요거는 2의 k 승 묶어냈다. 그럼 앞에는 뭐가 남아? k 플러스 1이 남고 뒤에는 2가 남네. 이렇게 그지? 자 그럼 요식은 2의 k 승의 k 마이너스 1인데 이거는 양수지. 근데 k가 어떤 수야? 4보다 큰 수니까 0보다 크다. 그러므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n이 2 이상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수는 2니까 2일 때는 2 제곱분의 1까지 더하는 거니까 n이 2일 때는 1 더하기 2 제곱분의 1까지 더해서 4분의 5 이게 좌변. 그 다음 우변은 n이 2를 집어넣으면 2 빼기 2분이니까 2분의 3. 요거 두 개는 요게 4분의 6이니까 이런 관계 성립하지. 그래서 n이 2일 때 성립한다. n이 2일 때 성립.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1 더하기 2 제곱분의 1, 3 제곱분의 1 쭉 가서 n 제곱분의 1이 k 제곱분의 1이 2 빼기 k분의 1. 그 다음 n이 k 플러스 1일 때는 1분의 2 제곱분의 1, 3 제곱분의 1, 땡땡 해서 k 제곱분의 1에다가 그 다음 식은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좌변은 요게 더해졌다는 말이지. 그럼 우변에도 k에 대한 요식에다가 똑같은 식으로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더해지면 요식이 지금 성립된다라고 가정했던 것과 같은 말이죠. 자, 내가 지금 알고 있기는 a가 c보다 작다. 요걸 알고 있는 거야. 그제? a가 c보다. 근데 우리가 뭘 밝혀야 되느냐면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쭉 가서 마지막에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2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요거를 밝혀야 되는 거야. 내가 밝힐 거는 a가 b보다 작다 요 사실을 밝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a가 c보다 작다를 알기 때문에 뭘 해주면 돼? c가 b보다 작다 요것만 밝혀버리면 결국은 내가 a가 b보다 작다인 요식이 증명이 된다. 자,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C가 B보다 작다를 정리할 거야. 그럼 C에서 B를 뺄 거네. 2-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C에서 자, B를 뺀다. 2 빼기 K 플러스 1분의 요거를 이렇게 뺄 거야. 여기서 요거를 뺄 거야. 자, 뺏는 게 0보다 작다 큰 걸 보여야 돼, 지금은. 그지? 0보다 작다, 작은 거를 밝히는 거니까. 자, 이거 정리하면 2는 없어졌고, 마이너스 k분의 1 더하기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돼요. 뺏는 거를 정리했더니 뺏는 거를 정리했더니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통분해야 되겠네. 통분. 자, 통분한다. 요 통분엔 요식이 0보다 작다 크는 거를 지금 보이는 중이지. 그럼 통분하면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통분해야 되네. 그럼 요거는 원래 마이너스 1인데 k 플러스 1의 제곱이 곱해졌고 요거는 k가 더 곱해졌고 요거는 k, k 플러스 1이 곱해졌네. 그러면 분모는 k, k 플러스 1의 제곱 돼 있고 자, 분자 정리하자. 요거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k 이러니까 k 제곱 정리됐고 2k 다 정리됐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근데 k는 2 이상의 수잖아, 그지? 그 이상이면 이거는 다 음수다는 거 확인이 됐지. 뺏는 게 음수기 때문에 좌변은 우변보다 작다. 즉 b가 c보다 c가 b보다 작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더라. 96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이 3의 배수임을 증명하라. 모든 자연수니까 먼저 n이 1일 때, 자 n이 1일 때 집어넣으면 4 빼기 1은 3이니까 3의 배수 성립했네, 그지? 요 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요 수가 3의 배수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증명할 거예요. 자 n이 k일 때, 즉 4의 k승 마이너스 1이 3의 배수야. 요게 3의 배수, 뭐 3, 뭐 p 이렇게 정리할까? 이렇게 가정을 해준 거야. 4의 k승 마이너스 1이 3의 배수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는 뭘 밝히느냐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즉 4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이것도 3의 배수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잖아. 자,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형태하고는 조금 다른데, 자, 지금 항상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증명을 뭘까 증명하느냐 하면 가정된 고식을 이용하는 거야, 그제? 그럼 가정된 식은 뭔데? 요렇게 생긴 놈은 3의 배수더라.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요렇게 생긴 놈이 3의 배수더라. 이거 말고 있는 거야. 해서 요 식을 요렇게 정리할 줄 알아야 돼. 4의 k승 마이너스 1, 요 모양을 일단 이용을 해야 돼, 요렇게. 자, 그러려면 여기에 뭐가 더 곱해져야 돼? 그 4가 곱해지면 요게 4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4니까 똑같으려면 플러스 3이 돼 있으면 되잖아. 그럼 요 식이 지금 뭐야? 3p잖아, 그제? 요게 3p잖아. 그럼 이게 지금 3의 배수인 걸 증명하기 때문에 3을 묶어버리면 요게 4p가 되고 뒤에 거는 1, 요렇게 해서 요게 3의 배수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제? 요게 3을 묶어내니까, 그럼 요 4p가 남고 뒤에는 3을 묶어놓으면 1이 남잖아. 그래서 3 곱하기 어떤 정수꼴이니까 3의 배수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했다, 그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식은 항상 3의 배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 이렇게 붙이 0. 모든 자연수에, 이제 이건 등식이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러면 n이 요 1이라면, 1, 1일 때. 그럼 1일 때는 2의 1승분 1이니까 바로 요것만 더 하란 말이지. 그래서 n이 1일 때는 좌변은 2분의 1. 자, n 대신 1 집어넣은 우변이 2 빼기 2분의 3. 그래서 요것도 역시 2분의 1이네, 그지? 그래서 1일 때 성립했다는 거 알 수 있네. 1일 때 성립.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2분의 1, 4분의 2, 8분의 3, 2의 k승분의 k가 2 마이너스 2의 k승분의 k 플러스 2가 성립된다라고 가정하면, 자, k 플러스 1일 때는 4분의 2, 8분의 3, 2의 k승분의 k에서 그 다음 수는 2의 k 플러스 1승분의 k 플러스 1이잖아. 그 다음 수는, 그제? 2의 k 플러스 1. 요거를 좌변, 우변에 똑같이 더한다는 말이에요. 2의 k 승분의 k 플러스 여기다가 똑같이 빨간 부분을 더해주는 거예요. 2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이렇게. 자, 내가 지금 아는 거는 뭔데? a 이꼴, 아 이거는 그냥 하면 되지. 부등식 아니고. 이제 땡땡땡땡땡을 하게 되면 이 식이 뭐가 된다는 걸 보여야 되느냐면 2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승분의 k 플러스 3. 그러므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 이제 이거는 확실히 알겠지? 요거를 어떻게 해서 요렇게 된다는 거. 요 식에다가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집으면 항상 요 자리에 와야 돼. 근데 우리 정리 안 하도 바로 쌤이 바로 썼다는 건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그제? 자, 이제는 여기에 정리되는 부분이 요렇게 되나 하는 건 이제 확인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이제 다음부터 정리한다. 요 식을 정리하는데 뭘로 정리할 거냐면 분모를 2의 k 플러스 1승으로 통분할 거야. 분모를 2의 k 플러스 1승으로 통분하면 요거는 분모 1이었으니까 2에는 2의 k 플러스 1승을 곱해야 되겠지. 어? 2는 어디를 없앤다는 무슨 말이야? 요거? 아, 맞네. 그게 낫네.
여기 여에도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제? 2는 가만히 두고 뒤에 것만 통분할게. 그럼 2는 그대로 있고, 2에 k 플러스 1승에 k 플러스 1 마이너스, 여기는 2를 더 곱하면 되니까 2k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통분해야 되나, 요거 두 개를. 그러면 2에 k 플러스 1승 분어 k 플러스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그러면 2 더하기 2의 k 플러스 1승분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되는 거지. 2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승분은 k 플러스 3 해서 요식이 요식이라는 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인마가 6의 배수임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모든 자연수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an이라고 둘 때 n 1, n 1일 때 즉 a1. 자, 1 집어넣으면 6이네, 그지? 그럼 6은 6의 배수 맞지? n 1일 때 승리. n이 k일 때 an이 6의 배수라고 가정하면, 그럼 이제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까지 말이 k의 세제곱 더하기 3k 제곱 더하기 2k, 요것이 6의 배수다 이 말이지 지금, 그제? 네. n이 k일 때 an이 an이 6의 배수로 가정하면 이제는 k 플러스 1일 때식, k 플러스 1일 때식이 바로 이게 좌, k 플러스 1일 때의 좌변이잖아. 네. k 플러스 1일 때의 좌변이 요거야. 그럼 이 식이 이제 6의 배수다 하는 거를 보여주면 되잖아, 그제? 그럼 이거 다 전개식인 거야. 이거 다 전개해야 돼. 자,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 항상 봐라. 이런 거 할 때는 뭐를 이용하는 거고, n이 k일 때 식을 이용하는 거야. 즉 이 식을 자꾸 이용을 해야 돼, 그지? 이 식이 6의 배수다 하는 걸 항상 이용하는 거야. n이 k일 때 성립된다라고 가정한 그 식을 자꾸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해나가야 돼. 그래서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돼, 정리. k의 세제곱, 3k의 제곱, 3k 더하기 1, 그 다음에 3k 제곱 6k 더하기 3, 그 다음 2k 더하기 1 이렇게 돼. 아, 2k 더하기 2. 그럼 k의 세제곱, 그 다음에 6k의 제곱, 그 다음 k는 9k, 11k, k는 11k, 그 다음 상수가 6, 요까지 갔냐? 정리한 거라, 그지? 자, 정리했는데 요거를 자꾸 이용을 해야 돼, 요거를. 자, 그래서 요 식에다가 k 세제곱, 3k 제곱, 2k를 이렇게 따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요 자리란 거예요, 요 자리. 그럼 요거는 6의 배수지. 그럼 이제 남아있는 식, 3k의 제곱, 더하기 9k, 플러스 6, 이렇게 되네. 이제 요 식이 6의 배수다 하는 것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식은 3을 일단 묶어봐. 그럼 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2. 그럼 여기 k 더하기 1, k 더하기 2 요렇잖아, 그죠? 그럼 3, k 더하기 1, k 더하기 2 이렇게. 그럼 요거는 봐. 자, 요거는 요렇게 한다.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지. 네. 자, 일단 3의 배수네, 이 수는. 그 다음에 연속된 두 자연수는 무조건 2의 배수겠지. 둘 중에 하나는 짝수일 테니까. 연속된 두 정수는 봐. 어떤 수로 연속되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짝수잖아.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2의 배수야. 그럼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니까 요 수는 6의 배수다.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6의 배수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요거는 6의 배수다. 이렇게.